어쩌지? 에휴, 그래도 5만 원 낼 정도는 아니긴 한데. 에휴, 만 원도 좀. 됐다. 누구한테 말해봤자 뭐해. 그냥 집이나 가야지. 그게 내가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100만 원! 공짜라며 미친놈들아!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난폭하고 사납게 변했단 건냐? 원래 엄청 순하고 착한 애였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동네 개들 삥을 뜯고 다니질 않나. 강아지 유치원에서 서열 1위 1진이 되질 않나. 온갖 양아치집만 골라서 하더라고. 지금 내 팔이 이렇게 된 것도 개를 좀 혼내서 버릇을 고쳐보려다가 오히려 개처 맞아서 이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릅니까? 모르겠어. 언제 한번 간식 사 먹고 오겠다고 혼자 나갔다 온 뒤부터 그러던데 어디서 뭐 나쁜 거라도 배워온 건지. 걱정 마십시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우리가 그놈을 개가 청산시켜서 다시 착하고 순한 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진짜? 100만 원. 아니 아까부터 뭔 자꾸 100만 원 타령이야. 100만 원. 10만 원? 안녕히 계십시오. 30. 그럼 50. 그래. 그냥 꺼줘. 날강도 같은 새끼들아. 뭔 100만 원이야. 시벌. 지들이 무슨 강영국인 줄 알아. 오케이. 땡큐. 오케이. 50만 원. 대신 오늘 처음 만난 니들을 100% 믿을 순 없으니까 돈은 니들이 우리 강아지를 정말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줄 거야. 걔는 지금 어디 있는데요? 아마 또 어디서 동네 개들 삥 뜯고 있을걸. 하나 둘 석삼 너구리 오징어 이끄다. 아이 말라리아 오랜만입니다. 말라리아가 아니라 말티즈다. 이 씨불 탱구리우스들아. 이런 오랜만이라 기강이 좀 해이해졌나 보군요. 아니면 설마 우리가 누군지 까먹은 건가요? 까먹었을 리가 있겠냐? 난 까먹었어요. 누구세요? 이 씨불 새끼가. 온갖 센 척은 다 하더니 날 버리고 도망친 비열한 새끼들. 하지만 너희한테 고맙기도 해. 덕분에 나도 머리도 한테 진정한 힘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우리 동네 모든 동물들의 삥을 뜯고 신곡동 최강의 양아치견이 될 거야! 자꾸 뭐라고 개소리를 쳐 씨부리는 겁니까? 시끄럽다! 이제 삥뜯기 같은 양아치 짓은 그만두고 말티즈답게 사십시오! 안 그럼 우리 선의 죽습니다! 말티즈답게? 말티즈다운 게 뭔데? 말티즈는... 차렷! 열중쇼! 차렷!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제로투! 비키비키! 사랑했나봐! 전들아! 한 번만 더 양아치 짓하고 다니는 거 우리 눈에 띄면 진짜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에이, 비열한 건 여전하구만! 동물 싸움에서 무기를 쓰다니! 주인님이 슬퍼하고 있심장. 뭐? 주인님? 원래는 정말 착한 강아지였는데 갑자기 사납고 난폭해졌다면서 주인님이 많이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심장. 다른 동물들을 괴롭히고 삥 뜯는 게 주인님보다 더 중요한 건겨? 주인님의 마음에 상처가 생겨도 괜찮은 건겨? 안녕. 더 이상 주인님한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아요. 이제 삥 뜯는 건 그만둘게요. 조롱아! 어? 조롱아! 아우! 마침 잘했습니다! 정말? 조롱아! 말티즈씨, 이름이 초롱이었심냥? 난 초롱이가 아니라 순돌인데요. 저 여잔 누구예요? 우리 주인님은 남자예요. 초롱아! 드디어 엄마가 알던 초롱이로 돌아온 거야? 초롱아! 엄마가 얼마나... 오셨네 이거.